여기에서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인데 작은 아파트 안 났어요. 고시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엔터의 인싸라고 할 수 있는데 인싸 인싸는 너무 과분해요. 쇼박스에서는 해외 사업팀 크리에이티브 컨설턴트 일해요. 사람 엔터에서는요? 해외 사업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스 컨설턴트 일해요. 할리우드와 한국 콘텐츠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요즘에 조금 바빠요.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 5년 동안 살았어요. 그때 CA에서 또 5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잘 이해했고 모든 도움이 서포트 받을 수 있어요. 미국에서 있었을 때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K-드라마 Kill Me, Heal Me는 봤어요. 하는 힐링 받았어요. 미국 드라마에서는 힐링 받기 힘들었어요. 그때 제 생각은 외국인들이도 힐링 받을 수 있어요. 아마 한국 엔터테인먼트, 한국 콘텐츠 시스템에서는 힐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싶었어요. 솔직히 제 평생 다른 장소에 이사했어요. 제 가족 배경은 제 아버지가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다른 장소를 샀고 외국에서 독일과 러시아에도 살았어요.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불편한 느낌 잘 이해해요. 한국에 오기를 결심한 게 어렵지 않았어요. 서울에 처음 왔을 때 고시원, 에어비앤비, 호스텔 살았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 온라인 찾았어요. 그냥 작은 아파트를 찾았어요. 근데 도착했을 때 작은 아파트 안 났어요. 고시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고시원에서 3월 동안 살았어요. 샤워 너무 작아서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살기 편했어요? 조금? 매일 김치 for free가 있었어요. 전 나이트 스낵 엄청 맛있었어요. 왜냐하면 고시원에서는 특별한 김치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맛있었어요. 핸드폰 메모를 했었어요. 고시원에서 나갔을 때 이건 김치를 잘 기억하고 싶으니까 메모했어요. Favorite 김치? 이건 한국 이름이 무말랭이 무치. 한국에 왔을 때 다른 사람은 알아요. 솔직히 그 사람은 너무 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왔을 때 고시원에서 살았잖아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에 할리우드와 한국 양쪽에서 일하는 친구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일레인, 밥을 잘 챙겨 먹냐? 필요한 건 없냐? 항상 체크해주고 맛있는 걸 자주 사주예요. 그들은 제가 미국 도나 한국 오기 전에 친구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함께 저에게 사주였지만 책상 위와 선반에 음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몇 주 동안 잘 먹었어요. 살면 힘들 경험이 와면 친구들은 서포트 해요. 한국 사람 잘 느껴졌어요? So to my friends that have helped me, that are helping me, with utmost appreciation and gratitude, I'm so thankful to 마동석 and 예정화 because they truly represent the Korean heart, compassion, and love. And so I think that the good that I have received equals to the good that I want to give to others. And so it's with this burning passion of what I feel I can truly give to other Korean actors and creators and
companies and anyone else who is interested in crossing over and who also has similarly hard times abroad. Because I know what that feels like being here. I know what it's like to be supported. So truly, it is a positive synergy type of environment. Thank you.